유튜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1월 12일 도화가 나왔는데 임시 스킬트리고요. 지금 도화가가 조금 특성에 따라서 스킬이 좀 많이 갈리는데 제 세팅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스킬에 맞는 특성은 특화가 1000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신속을 1200을 줬어요. 특화 1000에 신속이 1400이 이상적이었던 것 같고요. 일단 지금 스킬 세팅은 이렇게 됐고요. 각이는 급타의 중갑의 각성의 전문의 만개입니다. 마지막에 하나 꽂는다면 여기에 구슬동자 2렙 정도를 꽂아줄 생각이 있어요. 지금 보석은 지금 7렙 보석을 끼고 있습니다. 일단은 스킬을 먼저 볼게요. 자, 먹물 세례입니다. 속행룬을 꽂아놨고요. 동굴 방울, 도화가만 먹을 수 있는 쉴드예요. 본인 쉴드. 그리고 먹물 낙인을 채용을 했습니다. 6초 지속 시간이에요. 그리고 흩뿌리기. 뿌리기는 풍요룬을 꽂았고요. 넓은 고격, 검은 먹물, 먹의 비호 이렇게 찍어놨습니다.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전방 부채꼴 범위의 위놈이라고 보시면 돼요. 파티원에 한해서 맞은 사람 쉴드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풍요룬을 꽂았어요. 그리고 콩콩입니다. 얘는 기운 강화, 노란색 먹물, 그리고 먹물 강화. 착지 주변에 있는 파티원한테 쉴드를 주는 거고요. 자신의 최대 생명력의 15%, 먹물 강화, 노란색 먹물, 쉴드 먹물을 강화해줍니다. 보호막의 효과가 1.5배가 되고 유지시간이 1초가 늘어나요. 여기에 질풍까지 꽂았어요, 질풍. 난치기, 날렵한 필력, 그리고 빠준, 꽃길만 겉자를 찍었어요. 이제 여기서 사람들이 먹물 낙인과 빠준으로 갈려요. 저는 왜 이걸 했냐면은, 자, 이걸 먹물 낙인으로 찍어 놓으면, 보시다시피 얘가 장판 위에 있으면 이렇게 낙인이 계속 유지가 돼요. 장판이 사라지는 순간부터 12초가 돌거든요. 해서 지금 8초, 7초 거의 무한 유지가 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이 장판이 삑 났을 때, 보스가 움직여버려서 장판을 안 맞았을 때 첫 번째 문제고요. 장판은 맞았는데 보스가 바로 이 장판 안에서 나와버려. 그럼 좀 몇 초가 빕니다. 지금 그 문제 때문에 저는 빠준으로 갔어요. 애초에 저는 난치기 자체를 이 공속하고 이속으로 채용을 했기 때문에 제가 딜러의 입장에서 굳이 보스 위에 안 깔려 있어도 보스랑 근접할 때 아주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일단 채용을 했거든요. 아덴양은 상당히 좀 미미하지만 딜러들한테는 좋은 스킬이 아닌가 해서 채용을 일단 했습니다. 저는 난치기는 일단은 단제를 꽂았어요. 왜 단제를 꽂았냐, 얘가 지금 보시면 틱입니다. 틱 단제가 잘 터져요. 해우물에 심판을 꽂아서 단심을 터트리는 그런 방식으로 세팅을 해놨습니다. 일단 그리고 환영의 문이에요. 우직함 경면을 꽂았는데 사실 경면 안 꽂아도 될 것 같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뭐 재빠른이나 정신강화 찍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정화, 그리고 공간 중첩을 썼습니다. 룬은 광분을 꽂았어요. 이거를 채용한 이유는 뭐냐면 아덴창을 자세히 보시면 이 스택 기준으로 아덴이 엄청나게 차요. 지금 아무데나 써도 됩니다. 이렇게 차요, 아덴이. 단지 심판을 터트린 상태에서 환영의 문을 빠르게 돌려준다면 엄청난 아덴 수급기가 되겠죠. 그래서 채용을 했어요. 이걸 사실상 포탈로 파티원 세이빙을 한다는 느낌보다는 아덴이 주요한 목표고요. 두 번째는 이제 겸사겸사 정화해서 챙겼습니다. 환영의 문을 쓸 때는 보스 가운데 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양옆에 갑니다. 이렇게 양옆에 딜러들을 위해서 양옆에 깔고요. 저는 안전한 포지션에서 그냥 이렇게 딜 넣어줘요. 버프 뚫고. 그러면은 진짜 위험하면 타겠죠. 이제 해우물입니다. 이게 바드로 따지면 이제 음진이에요. 음진. 이거는 심판을 꽂아놨어요. 빠준의 마나 회복의 발산입니다. 여기 마나 회복을 채용을 해서 이제 파티원들 마나까지 좀 챙겨주는 거고요. 파티원 전체 공격력 올라갑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는 마나 회복 대신에 이 먹의 비호라는 보호막을 생성하는 트라이포드를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요. 해우물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난치기에 단제를 꽂아놨기 때문에 단제를 터트리고요. 심판을 터트리고요. 그리고 여기서 빠르게 얘를 한번 돌려줍니다. 쿨감을 위해서 요렇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24m 거리가 많은데 24m가 어느 정도 거리냐면 지금 화면 보세요. 24m가 어느 정도 범위냐면요, 여기서부터 여기 끝까지가 살짝 넘을 거예요. 아마 거의 그냥 그 맵에 다 들어가요. 거의 이 정도 거리가 보통 아브렐 육간문의 전체 맵이라고 치면은 아마 가운데 썼으면 범위 다 들어가요. 이거는 님들 바드 천상하고 홀리 천추하고 똑같아요. 근데 이거는 아마 텔용으로는 많이 안 쓸 거야. 그리고 올려치기입니다. 올려치기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트라이포드까지 찍었고요. 기운 강화의 강인함을 찍었습니다. 이거는 압도룬을 꽂았어요. 카운터 스킬에 무력화 중이고 부파까지 있어서 일단 채용을 했어요. 그리고 얘는 강인함을 챙겼어요. 왜냐면은 공중회전이나 빙글빙글을 채용하면 마지막 공격에 카운터가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강인함을 챙겼습니다. 피면이에요. 그리고 해그릭입니다. 얘는 집중룬을 꽂았고요. 바드로 따지면 천상이에요. 홀리로 따지면 천축이고 기운 강화, 날렵한 필력, 공격 강화입니다. 공속과 데미지가 같이 올라가요. 범위는 24m고요. 지금 이 정도 맵에서 가운데 썼으면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요. 해서 보통 사이클이 처음에 들어가면 뭐 아덴을 쓰고
천상 지금 해그릭이죠. 그리고 낙인으로 시작을 한다고 하는데 뭐 경우에 따라서는 근데 제가 딜러된 입장에서는 보통 딜러들이 들어가자마자 뭘 꽂지는 않거든요. 그 사전 작업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자마자 낙인에 단재 심판 터쳐줘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단재 심판 해우물이기 때문에 범이죠 이게. 요거 같은 경우에는 좀 뭐 편하게 버프를 시작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스킬은 이렇고요. 자, 스킬을 돌리는 순서를 그냥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그냥 아주 기본적인 거고 상황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얘랑 얘는 항상 유지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얘는 밟고 있으면 총 한 8초 정도 유지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 같은 경우도 8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 신속 1200에 홍연보석 7렙을 꼈다는 가정하에 얘를 딱 써주면은 지금 8초가 유지가 되겠죠. 근데 돌 때가 17-16초예요 얘가 8초 남았을 때 이 정도 때 딜러들 포지션 보고 해움을 깔아주시면 돼요. 그 자리에.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하냐? 먹물 세례는 낙인기예요. 이 낙인은 상시 유지가 돼야 됩니다. 얘는 쿨 올 때마다 쓰시는 겁니다. 그리고 단지 심판이 난치기와 해우물에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난치기 들어간 다음에 해우물 들어가주면 좋아요. 어차피 좋아. 이걸로 공이속을 땡겨준 상태에 여기에 음진 깔아주면, 해우물 깔아주면 딜러들이 더 빠르게 딜을 넣겠죠? 이렇게 돌려주시면 되고요. 콩콩이 같은 경우에는 아덴 수급 겸사겸사 파티원 쉴드이기 때문에 그냥 상태 보고 파티원들하고 보스 사이를 이렇게 한 번씩 찍어주시면 돼요. 이동기로도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흩뿌리기 요 정도 범위에요. 아덴은 상당히 안차입니다. 따라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쿨이 올 때 파티원들 포지션 보고 파티원들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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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딱 써주면 돼요. 이렇게 좌우 거리는 커요. 근데 이 전방 거리가 사거리가 좀 짧기 때문에 좀 가까이 붙어서 써줘야 돼요. 그 간혹 가다가 혼자 남아있는 여기서 뭐 타겟 다운을 쓰고 있는 건슬이 보인다. 깔끔하게 포기하고 가운데 써주세요. 그리고 건슬은 타겟 다운 끝나면 알아서 보니까 콩콩이로 쉴드 감아주는 느낌으로 이렇게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올려치기는 카운터 스킬 겸사겸사 앞 무력화도 있고 부파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중간중간 짜라든 채운다고 생각하고 돌려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아덴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할게요. 아덴은 일단 저무는 달과 떠오르는 해가 있습니다. 이 저무는 달은 구슬 두 개를 소모해서 파티원들에게 적에게 주는 피해량 10%를 증가시켜요. 이 버블 용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무조건 이 버블만 돼요. 1버블은 안 됩니다. 힐이 관건인데 이 힐 같은 경우에는 구슬 하나를 소모해요. 이 구슬은 도화가의 최대 생명력의 25%에 해당하는 피를 회복을 해요. 지금 제가 대충 한 10만이라고 생각을 하면 2만 5천 정도 회복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만개가 있어요. 만개가 없다면 이 구슬을 먹은 사람만 피가 차거든. 근데 만개를 하면은 해구슬 획득 시 떠오르는 해의 기운이 널리 퍼져서 구슬을 획득한 대상을 포함한 24m 범위 파티원한테도 도화의 최대 생명력의 15%에 해당하는 생명력을 줍니다. 따라서 먹은 사람은 먹은 사람대로 25%가 차고 주변 사람들한테는 15%가 참 해서 그런 식으로 버블은 유동적으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은 목유도원이라는 각성기고요. 얘가 버블을 풀 버블을 채워주는 게 아니라 이 버블을 채워줘요. 보시면 이 버블이기 때문에 이제 이 친구를 쓰는 거는 빠르게 딜 땡길 때 이렇게 저무는 달 켜줄 때 용맹 돌려줄 때 써주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인 메커니즘은 이렇고요. 지금 제가 찍지 않은 스킬 중에 부파나 무력이 괜찮은 스킬이 이제 범가르기가 있습니다. 3트포 두 마리까지 찍으면 얘는 부파가 1레벨씩 각각 더 올라가 이런 스킬이 있고요. 그리고 이 옹달샘에 잉어키 소환한 거 있거든요. 이 친구도 풍요룡까지 꽂아주면 아덴이 정말 많이 찹니다. 두루미도 많이들 쓰시는 것 같고요. 해서 지금 제 스킬 트리에서 만약에 바꾼다면 환영의 문, 콩콩이 둘 중에 뭐가 이제 바뀔 수도 있다. 이제 이거는 제가 조금 더 해보면서 불편함이 많이 느껴지면 아마 바꿀 것 같은데 당분간은 저는 스킬을 이렇게 가지고 갈 것 같습니다. 지금 마나 이슈는 빡세게 돌려버리면 마나 마르거든요. 제가 아브렐 3,4까지 갔을 때 소모량 보면은 물론 스킬을 빡세게 돌리지 못한 것도 있지만 레벨 60 되면은 최마증 없어도 충분히 케어 될 것 같습니다.